케이스의 펜이 6개잖아요. 앞에 3개, 뒤에 3개, 뒤에 위에 합쳐서 3개, 6개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요구가 이제 아니죠. 하나, 둘, 셋, 4개죠. 요구는 통합으로 지금 연결된 거죠. 예, 3개가 뭉쳐져서. 그래서 이 아이디 전원 포트 하나에, 이 아이디, 요 전원 포트 하나에 펜을 6개를 다 동시에 연결하면 펜 RPM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접근 자체가 잘못됐어요. 펜을 여러 개 연결한다고 해서 지금 12V인 파워의 전압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펜을 하나 연결하면 12V고 두개 연결하면 11V고 뭐 10개 연결하면 뭐 6V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전류량이, 아, 이건 또 전기 얘기하면 또 우기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짜증나는데. 전류량이란 말이에요, 전류량.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멀티 아댑터 있잖아요. 멀티 콘센트에. 멀티 콘센트가 뭐 5개짜리 있고 4개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게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배전반? 예, 배전반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배전반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근데 상가라고 해요. 집이나 배전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배전반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차단기가 있죠. 차단기. 우리 합선되면 탁 떨어지는 차단기 20A짜리가 있고 뭐 50A짜리가 있고 30A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연결 이거 거의 센터를 중심으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 이쪽으로 선이 나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건 여기에 선이 연결됩니다, 보통. 그럼 이쪽으로 20A짜리, 30A짜리에서 선 하나 나가요. 선 하나가 나가요. 이게 20A, 이게 30A입니다. 20A 하나. 그럼 여기에 여기 콘센트 있고, 여기 콘센트 있고, 여기 콘센트 있고, 여기 콘센트 있고, 여기 콘센트 있죠. 그럼 여기 끌어. 그럼 멀티탭. 뽕뽕뽕뽕. 예. 멀티탭 4개다가 이렇게 연결해. 그럼 여기 뭐, 전기밥솥. 뭐, 냉장고. 뭐, 연결한 자, 막, 다다닥 연결해요. 예, 그런 거 약해집니까, 전기가? 약해지나요? 이 20A, 30A, 여기에 달려있는 20A, 30A, 이거의 허용 전류량을 넘지 않는 이상 똑같이 작동돼요. 마찬가지야, 컴퓨터 케이스도, 파워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벽에 보면, 이렇게, 콘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콘센트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여기서 나가는 선한 가닥짜리예요, 가정용은. 가정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상가 같은 데는 이렇게 있으면 차단기가 막 여러 개 있어요. 막 20A짜리가 보통. 이거는 간판이고, 이건 에어컨이고, 예, 이건 에어컨이고. 에어컨 용량이 워낙 큰걸 사용하니까 뭐 이거는 뭐 다른 거 다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통합으로 여기에 이제 50A짜리나 뭐 70A, 60A짜리, 뭐 70A짜리 있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멀티탭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량이 초과되지 않는 이상 똑같아요. 펜의 LED랑 프로펠러는 되게 작아요, 이거는. 예, 이거는, 아니, LED가 소비 전력이 얼마나 약한데, 그거랑 프로펠러 전원 얼마나 약해. 옛날에 그 천안에 있는 그 컴퓨터 업자가 뭐, 나한테 뭐, 내가 500W 파워 사용하니까, 500W 파워를 사용하면, 뭐, 막, 지가 계산했더라고. 그래서, 케이스에 달려있는 펜이랑 쿨러랑, 이런 거, 4개 달았으니까 합쳐지면, 뭐, 100W, 뭐. 병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컴퓨터 분야밖에 모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개떡 같은, 이런, 지금, 컴퓨터 조립이 나오는 거지. 어? LED가 얼마나 약한 소비력이, 프로펠러 하나 돌아가는 게, 이것도 하나 돌아가는데, 전기가 얼마나 온다고, 어? 파워에 12V가 몇 암페어인데, 응?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휴, 컴퓨터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그냥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교육 방식 때문에 그래.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냥 컴퓨터 하는 애들은 기본적인 전기도 모르고, 뭐, 나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테리어가 있겠죠? 아무것도 몰라!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얘기 하나 했냐면,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거 올리잖아요. 그럼 또 유튜브에 지가 또 안다고 하는 놈들 또 계속 전기과 출신입니다. 공고 출신 이길 안 한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꼽잖아. 아, 나 이게 제일 웃겨. 이거를 이렇게 많이 제가 이렇게 S자로 하니까 뭐라고 달린 줄 압니까? 댓글이? 이렇게 하니까? 예? 이분, 기본적인, 전선에 대한 개념도 없으신 분이네. 선을 저렇게 S자로 많이 꼬으면, 영어로 뭐, 식을 만들었어. 그것이 낮아져서 전기가 약해지는 걸 모르나? 야, 그러면 너 가정용 전선에, 선 겁나 꼬아가지고, 막 벽에서 막 돌돌돌 말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전기 존나 약해지겠다? 승압이 볼트수 올리는 줄 아는 애들이 이질 안 한다니까? 승압은 볼트수 올리는 거, 승압이 볼트수 올리는 건 줄 알잖아, 너희들. 그렇잖아. 어? 승압이. 한국전력에서 승압해야 된다 그러면 전기가 세지는 줄 알잖아. 전선 바꿔서 그런 거야. 아휴. 그러니까 컴퓨터밖에 모르는 애들이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근데 그 댓글이 막 달린 다른 애들이 들딱들인데 제가 이거 상세 설명 꼭 보세요. 제가 미니카 카페에다가 어이가 없어서 승압에 대한 부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올린 글이 있는데 거기에 저한테 승압이 저기 그 뭐야 볼트수 올리는 건 줄 아는 병신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비행기가 쇠가 공기보다 무거운데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을 나냐고 말할 사람이군요.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창피하네. 이지라로 달았다니까 걔네들. 그러면서 뭐? 전기 뭐 자기 공부 자기 뭐 전기과 전문이라고 하면서 공부겠지 뭐 뻔하지 그런 애들 공부 출신이지 아니 나를 병신 취급하다라니까 저그들이 1도 모르는 놈들이 어이가 겁나 없어가지고 그 미니카 카페 걔네들 댓글에 100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기 하시는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 답답하지 그분이 제일 처음에 뭐라 달았냐면 저한테 제이소님 화이팅 이렇게 그러니까 들딱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지금 지가 뭐 전기 전문가인 것처럼 우기는 놈들이 전기 전문가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뭐 전기과 출신이래 그런 놈들이 개소리 하는 거를 그분을 쭉 보는데 나 혼자 싸우고 있잖아 지금 나 혼자 1대100으로 그러니까 화이팅 한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엔 도저히 안 되고 제가 무슨 병신 되는 것처럼 애들이 다 몰아세우니까 저보고 완전 한글도 모른다 막 이지라 하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댓글로 제이소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딱 그걸 말해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던 이제 전기에 또 많은 분들도 그분도 그러더라고. 저기 뭐야, 아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구경한 거지. 참, 근데 그 상세만 보세요. 제가 그 주소창 보내드릴 테, 그 여기 넣어둘 테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기는 수준에 얼마나 사람을 빡돌게 만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아휴. 옛날에 내 인테리어 그 전기 영상 올린 것 중에 올린 거 보니까 뭐, 스피커 선으로 사용한 뭐 어이가 없네요. 아유, 개소리하고 있네. 야, 스피커 선 있잖아. 두꺼운 걸 임마. 380V 전기선만큼 두꺼워, 임마. 스피커선이랑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지. 지가 본 거는 그냥 우리가 저기 컴퓨터에 사용되는 스피커선 얇은 거 있잖아. 그거만 쳐본 거야. 지가 본 게 단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딱인 거예요. 들딱이라는 소리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응? 한 분야밖에 몰라서 그래. 한 분야밖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통수평인재라 그래요. 통수평인재. 통수평인재란 단어는 아니야? 수준 차이가 너무나. 유튜브에 내가 이런 설명을 하기에 애들이. 근데 걔네들이 그냥 어디 등신들이 와서 우기는 티가 나면 돼. 티나 그러니까 등신들이 와서 우기는 티 내면 되는데 지가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나를 병신으로 만드는 거라니까. 어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런 거야. 500W 파워를 제가 쓰잖아요. 전격 파워를 써. 그러면 500 파워에 500이라 적혀 있지만 그게 싱글 레일이 있고 예, 트리플 레일이 있고 막 다 다르잖아요. 예? 500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전격 출력은 200W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가 이제 써본 게 500W 파워인데, 거기에 이제, 전격이 500이 아니라, 뭐 예전에 뭐 비전격으로 나왔던, 예, 만원짜리 파워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예, 여기 있네요. 이런 파워들 있잖아요, 이런 파워. 예? 여기 500이라, 모델명이 500이잖아. 그러니까 모델명이 500인데,
이제 이게 500W인 줄 아는 거지, 그 등신은. 그래서 이렇게 다는 거야, 걔가. 내가 500W 파워 사용하다가 GTX에 구리공 끼었는데 터졌다. 어? 터졌는데 무슨 말이며. 이지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500W를 사용하는 제가 1년도 안 돼서 터지는 파워로 조립한다고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거 읽는 사람은 다 그런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어? 펜 안 돈다. 전면 펜은 잘 도는데. 어? 이거 안 돈다. 전면은 펜 RPM이 너무 높고 이 상단이랑 후면은 딱 적당해요. 지금 보니까 상단이랑 후면은 딱 적당한데 이 전면 펜이 우웅합니다. 지금 우웅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단이랑 후면 펜은 따로 연결하는 거야. 이거는 저항 달아서 따로 연결하는 거지. 전면 펜만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RPM이 예, 좀 낮게 소음 없이 예, 잘 돕니다. 예. 아까 설명한 부분과 뭔가 다르다 생각할 때 아니야. 그거는 관련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류량 그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이 저항이 이 20출음짜리 저항이 펜 6개가 걸리니까 이게 이제 펜 하나 걸릴 때는 상관없는데 펜이 6개가 걸리니까 이게 아예 이제 그 펜이 안 도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부하가 걸리니까. 이건 이 저항 문제지 파워의 전류량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분간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 설명 안 하면은 또 얘기한다 얘네들. 아까는 파워에 펜 6개 연결하나 하나 연결하나 똑같다고 했으면서 펜 안 도는 거 보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소 이질합니다. 이건 저항 문제예요. 저항. 예. 저항 하나에 펜이 너무 많이 연결되면 안 도는 거예요. 전면 펜만 예, 저항 예, 연결했습니다. 예, 펜 3개죠. 이거 커넥터는 하나지만 이게 커넥터라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연결하고 예, 후면 펜, 상단펜은 예, 직접 연결했습니다. 후면 펜, 상단펜이 다크플래시 케이스 펜이 원래 이게 RPM 좀 높은데 좀 나중에 달려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달려있네. 야 이거는 야, 9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항 단 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1500rpm 되고 이거나 900rpm 됩니다. 지금 저항을 끼운 상태잖아 이거 세 개는. 예, 이거나 비슷해요. 부분을 보면 여기가 깨끗하잖아요. 예, 이렇게 조립하는 요령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디오선은 일로 빼지 말고 위로 뒤로 넘겨가서 여기서 빼야지 구멍을. 여기서 빼서 일로 내려가야죠. 일로 내려가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럼 오디오선 안 보이고 USB랑 전면 패널선은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라인 따라가야죠. 근데 메인보드가 길이 여기까지 있다. 그럼 여기서 빼도 상관없겠죠.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메인보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빅보드는 선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미니보드라 여기 선이 찍찍찍 가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예, 기역자니까 기역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드로 연결했습니다. 예, 상단 펜 두 개, 예, 후면 펜 하나는, 예, 파워 직접 연결이고, 이 저항 달아야죠. 그리고 전면 펜 세 개는, 예, 요거는 연결 커넥터일 뿐이고, 이거는 커넥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펜, 여러 개의 펜을 연결하는 방식이, 지금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이런 방식입니다. 예, 근데 이건 선이 4핀이죠. 예, 펜 두 개, 선 두 가닥은 LED 전원이고, 예, 선 두 가닥은 예, 프로펠러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 전원과 LED 전원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봐요. 어? 이거는 두 가닥이잖아요. 선 하나가 예, 펜에서 나오는 선이 두 가닥입니다. 이거는 프로펠러 전원이랑 LED 전원이랑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거는 LED랑 프로펠러랑 나눠져 있으니까 LED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상단이랑 후면에 있는 펜은 LED가 안 나오거나 LED가 나온다고 해도 예, 바꿀 수 없는 거고 예, 전면에 있는 방식은 이렇게 펜 하나에 선이 네 가닥이 LED랑 프로펠러랑 그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리셋 스위치로
조명을 예,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둘 다 LED 전원과 프로펠러 전원 모두 다 예, 파워 직접 연결입니다. 그렇죠? 좀 이해 안 됩니까?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LED 그 케이스 조절할 때 애먹어요.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런데 이게 옛날 거라서 예, LED랑 프로펠러 전부 다 파워 직접 연결인데 지금 나오는 다크플래시는 어떻다? 예. 요 네 가닥 선 중에서 두 가닥은 조명 두 가닥은 파워 연결이고 프로펠러 전원은 예, 메인보드 연결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메인보드에서 이제 전압으로 팬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2핀이든 3핀이든 팬이 2핀이든 3핀이든 4핀이든 다 팬 속도 조절이 됩니다. 전압을 통해서 팬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그것이 뭐 3핀이든 2핀이든 아무런 관계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면 무조건 조절되는 겁니다. 우리 뭐 이렇게 모텔 가면 이거 있잖아. 백열등 같은 거. 백열등. 형광등은 조광기로 조절 안 돼요. 백열등을 갖다가 LED등이나 백열등을 돌려가지고 불빛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왜 여자친구 없어? 모텔 안 가봤어? 모텔 가면 그렇게 돼. 모텔에 제일 많아. 아니면 수집에도 있죠. 이 돌려가지고 이 불빛 조절하는 거는 예, 선 두 가닥이면 되는 것처럼. 전선 두 가닥이잖아. 있네요. 이거. 온, 오프. 온하고 돌리면 돌릴수록 예, 밝기가 세지죠. 그거는 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거. 요겁니다, 요거.